안녕하세요. 네오직입니다. 간만에 큐레에 대한 영상을 또 찍어 봅니다. 근래에 제가 기차놀이에 좀 빠져서 기차에 관련된 부품 파츠를 많이 좀 뽑고 있는데요. 출력을 하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출력물은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잘안 되네요. 그래서 부품 파츠 하나 뽑는데 한 9시간, 10시간 그 정도가 걸려요. 뭐 쬐끄만 부품들은 뭐 4, 5분이면 되겠지만 몸체 같은 경우가 10시간이 넘는 파츠들이 좀 많아요. 근데 출력물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보면 어떤 모델링의 출력물이든지 굳이 저렇게 노즐이 움직이지 않아도 될 건데 저거에 시간을 왜 할당을 할까? 라는 의구심을 이제 초보나 입문 과정에서는 거의 못 느끼시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중급 과정으로 넘어가시다 보면 출력물에 대한 퀄리티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 과정을 거쳤고요. 간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약간 좀 쑥스럽고 버벅대네요. 지금 화면에 제, 뭐야, 캐리커처예요. 저희 카페에 모 회원분이 캐리커처를 하시는 분인데, 좀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나도 마음에 들게 저렇게 N3D 모델까지 딱 옆에 끼고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앞으로 모든 영상이나 뭐 그런 데좀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어떤 얘기냐 하면, 큐라 3.6입니다. 3.6에 제가 모델링을 하나 불러들여 와서 어떤 증상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리드 뷰를 봤을 때 일단은 이런 작은 큐브를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원래 기차 출력 파츠의 거를 출력을 하다가 느낀 점이에요. 그 어떤 경우냐면 여기 우측 화면은 뭐 늘상 뭐그 각자 원하는 스펙에 대해서 많이 메뉴들을 꺼내놓고 쓰시겠죠. 일단은 기본 상태로 슬라이싱을 했을 경우에 시간은 25분 걸리네요. 큐브 20에 20에 20바이짜리 큐브가 25분이 걸립니다. 저거는 예상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출력 시간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슬라이싱 된 거를 그 레이어 뷰로 보면 또 질문에 대한 카톡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좀 이따 보고요. 여기에 보면 요 지금 벽총 두께가 2mm짜리인 모델링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0.4mm를 씁니다. 그러면 0.4mm가 다섯 번이 지나가면 2mm의 공간이 나오겠죠. 근데 뭐 외벽 한번 들어가고 내벽 한번 들어가고 여기도 외벽 한번 들어가고 내벽 한번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나머지 공간이 0.4mm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그냥 노즐 0.4mm 노즐이니까 한 번만 지나가 주면 훨씬 더 수월할 건데 이게 왜 이런 형식으로 그 지그재그 패턴으로 만들어질까? 이게 큐라 기본 설정이에요. 큐라 3.6에 대해서 기본 설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얼트메이커사의 그 문헌을 보면 45도, 135도에 대한 지그재그 라인 구성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엔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바꿔서 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3.6에도 넣어놨더라고요. 2.0이나 그런 데도 들어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쓰는 거는 3.6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진 거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실질적으로 그 장비를 돌려보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라인을 찍어 들어가다가 가운데 내부 체험을 할때 저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가면서 장비가 막 떨어요. 장비가 상당히 많이 떨죠. 배드도 떨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에 진동도 많이 생기고 진동에 의한 소음도 많이 생기고 진동이 많이 생기면서 그 출력물 표면에 대한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리고 시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내부 체험에 대한 내구성을 좀 튼튼히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근데 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번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보다 보니까 큐라 외곽에 설정에 외곽 설정에 보면 여기 지금 상단 하단 패턴이라는 항목을 제가 꺼내놨는데 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지금 기본 설정인 라인 구성이 아닌 동심원 설정, 그러니까 동심원 형태로 해서 바꾸고서 슬라이싱을 다시 했더니 시간이 일단은 17분으로 줄어요. 그리고 내부 패턴에 대한 체험도 아까 지그재그 형식이 아닌 라인 형식으로 저렇게 바꿔줍니다. 제가 원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구태여 지그재그로 가면서 시간 늘리고 그 장비 진동 생기고 소음 생기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또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일단은 상단 하단 패턴을 동심원으로 바꿨기 때문에 맨 밑에 부분, 바닥면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동심원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동심원으로 바뀌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티메이커나 뭐 심플리 3D 뭐 그런 큐라 설정이나 여러 가지 패턴들이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들에는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다 보면 저 패턴에 따라서 층간 결속력, 그러니까 내구성이죠. 내구성의 차이가 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견고성이 좋은 게 라인 구성이라든가 지그재그 그리고 그리드 형식의 그 패턴이 제일 결속력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래서 여기 외벽까지는 전원 형식으로 뭐 만들어졌는데 바닥면이 저렇게 되기 때문에 네, 또저 부분은 써먹지를 못합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N3D 제품에 대해서 다 부품 파츠를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 방법을 쓰기에는 조금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피규어라든가 뭐 장난감을 뽑을 경우에는 그다지 뭐 저거에 대해서 크게 뭐 상관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3.6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저렇게 라인 형식으로 바꾸는 거를 알려드렸는데요. 재밌는 건 근래에 잠깐만요. 카톡을 잠깐 끄고요. 근래에 제가 4.4 버전을 업그레이드가 됐을까 다운받아서 쓰시라고 아마 카페에다 공지를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교육을 할 때는 3.6 이상 버전은 쓰시지 말어라. 그러니까 4.0이나 4.1, 뭐 4.3이나 좀 버그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버그라는 거는 제 기준으로 제가 쓰는데 불편하고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4.4가 나오면서 베타 버전부터 테스트를 했는데 그간 버전 업되면서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네오지기가 겪었던 문제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4.3을 쓰시라고 제가 카페에다가 공지를 올렸는데 뭐 이게 신 버전이 나온다고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죠. 4.4 화면을 한번 보시면 4.4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미 뭐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낯설어요, 저는. 그리고 또 3점대 버전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뭐 툴도 서툴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하고 미리 보기 과정이라고 해서 뭐 분리해 놓은 건 좋은데 뭐그3.6 같은 경우는 한화면에서 저게 다 됐었는데 여기서는 저렇게 좀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 뭐 일단은 아까랑 동일한 파일을 하나 다시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동일한 파일을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3.6이랑 동일한 형태예요. 동일한 형태의 요 상하 패턴을 갖다가 그냥 라인으로만 맞춰 놓고 슬라이싱을 해 보겠습니다. 16분 걸려요. 시간 많이 줄었죠. 똑같은 라인인데 아까 3.6에서는 25분, 여기서는 16분. 역시 뻥 연비지만 뻥 시간이지만 대략적으로 한 20분 이쪽 저쪽 실제 출력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로 해서 패턴을 보면 그냥 여기서 3.6에서 디폴트 값인 라인으로 해서 설정을 했는데 4.4에서는 지금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요 내부 체험에 대해서 지그재그가 없어지고 그냥 라인 구성으로만 저렇게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참 좋죠. 그리고 바닥면 같은 경우에도 동심원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시도 그냥 원래 패턴인 지그재그, 그러니까 그리드 방식의 패턴을 이용을 해서 바닥면을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벽면 2mm 두께에 대한 모델링에 대해서 저렇게 계산을 해서 출력물에 대한 슬라이싱을 떠 줍니다. 결론은 그 이거에 대해서 GitHub라고 하는 그 토론장에 들어가서 면밀히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큐라 공개형인 큐라를 쓰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또 이슈를 조금 많이 걸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4점대 버전을 내보내면서 저런 패턴 모양으로 조금 바꾼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건 내구성 문제인데 아까의 그 지그재그 패턴이 확실히 그 내구성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내부 체험에 대해서 0.4mm가 넘어간다라고 치면 좀 의구심을 가져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mm짜리 두께의 저 내벽 체험이 0.4mm를 꽉 채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체험 패턴이 100%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우지기는 해 봅니다. 그래서 3.6 버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6 버전을 쓰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저랑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그 상하 패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동심원 축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바닥면이나 상단면의 그 패턴도 동심원으로 같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개인 취향대로 그러니까 선택을 좀 하셔갖고 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저 라인에 대해서 그 구성을 하는 그러니까 패턴 지나가는 형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근데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크게 의미는 없더라고요. 크게 의미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요것만 바꿔줌으로써 여기 지금 25분 걸리는 거를 한 대략 한 7분, 8분, 그러니까 예상 수치상으로 7분, 8분 정도 걸리게끔 그럼 저렇게 해서 바꿔서 쓰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금 4.4 같은 경우는 저도 근래에 받아가지고 계속 공부 중이에요. 뭐큰 틀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편의 기능에 대해서는 따로 또 시간을 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거 영상을 만들었냐면요. 저도 저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지만 어제
세종시에 사시는 회원분이 본부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저랑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카 계열의 부품 파츠를 조그마한 거를 많이 뽑으시는데 저런 잔진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제 조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대신해서 조금 그분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출력에 대한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영상이랑은 틀리게 지금 외벽 내벽 채우고 내부 체험을 저렇게 라인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진동이 없죠. 장비에 대한 진동이 없다 보니까 그 장비에 대한 소음도 조금 더 많이 줄고 그리고 출력물 퀄리티도 좋아지고. 근데 출력물 퀄리티 4.4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태까지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 보여서 그런 부분들은 차츰 이제 또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한 영상은 요거로 지금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